안녕하세요. 이번 맵은 오버로드라는 맵입니다. 오버로드 맵에서 오브젝트 430이라는 소련 10티어 중형 전차를 플레이한 영상입니다. 오브젝트 430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브젝트 430의 장점은 차체가 낮고 위장력이 좋으면서 전면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전차입니다. 납작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체를 쏠 수는 있는데 약간 막 도리도리하고 움직이고 막 그러면은 차체보다는 약간 포탑을 쏘게 되고 아니면 상판을 쏘게 되는데 이 상판 각도가 상당히 잘 져 있어가지고 도탄이 잘 납니다. 여기서 약간 전면 방어력을 이용한 헐다운 플레이를 430으로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딜을 해줍니다. 야티가 올라왔으니까 딜을 빠지고 킹티거 티타임 줍니다. 이 차체 티타임입니다. 도탄 아 그럼 차체 티타임이었지.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정면이 45도 각도로 탄이 맞으면은 이렇게 튕기게끔 차체 티타임을 준 겁니다. 미국 전차들의 특징이 옆면 방어력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저 10티어 미국 중전차는 버프가 돼가지고 저 혹이 종양이 상당히 단단합니다. 그래서 골탄으로 써야지 뚫립니다. 그래서 골탄으로 장전 바꿔가지고 해치를 벌집을 만들어서 죽이고 이렇게 홀다운 플레이로 적 다수를 이겼습니다. 오브젝트 430의 이제 장점은 이런 그 낮은 차체와 포탑 방어력으로 플레이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기동관 사격 정확도가 상당히 안 좋고 원거리 저격할 때 탄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. 조준을 천천히 해야 돼요. 아니, 조준이래. 사격을 천천히 해야 돼요.
조준을 최대한 많이 하고 쏴도 맞을까 말까 한 정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저 노레인이 저기 숨어가지고 노레인 먼저 잡으러 갑니다. 노레인이 클립점 차이기 때문에 지금 내 피가 1100인데 멀리서 노레인이 내 궁뎅이를 쏘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노레인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서 노레인 먼저 잡으러 갑니다. 방금도 도탄이 났죠. 차체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 여기서 단점 기동관 사격 정확도가 안 좋고 조준을 제대로 했는데도 탄이 이산대로 날라고 하는 여기서도 봐봐 내가 조준한 곳으로 탄이 안 날라가 이산대로 탄이 날라가 아 이런 탄팀이라고 해야 되나? 정확도가 아니라 탄팀이 좀 있습니다. 탱크가 이렇게 사방공 플레이를 해서 전차 에이스를 땄습니다.